예, 저희가 준비한 5위와 7위인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계획했다가 유력 주자들이 다 빠지면서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죠. 개인 일정을 조율할 수 없었다는 게 후보들 간의 각기 이유였는데 그런 상황이 오늘 또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도 무단결석이 많은데요. 당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밖으로 돌고 계시는데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이게 우리 보수 우파의 과거서부터 있었던 폐단입니다. 패거리 정치고. 경선 준비위에서 이제 경선 일정을 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당 대표와의 알력 관계로 혹시 캠프가 해석한다든지 이러면은 오늘 경선 준비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상처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조혜진 의원님, 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도 하시고 최재형 예. 캠프의 본부기도 하시잖아요. 예. 여기 보면 예. 두 번째 상견례 자리에 최재형 원장 앞서 제가 잘 소개해드렸다시피. 예. 김해 갔어요. 예. 지방 일정을 갔는데 윤석열 전 총장, 홍준표 의원도 다 불참을 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건 그 이준석 대표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께서 입당하실 때 그 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예. 일부에서는 뭐 당 지도부를 패싱한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입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의 지지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당의 예. 도움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당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당대표, 원내대표인데 당의 도움을 얻기 위해 들어오면서 그분들 무시하고 그분들 자극하고 불쾌하게 만들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좀 전에 소개된 그 모임에 불참한 것도 저 진짜로 당을 무시한 거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당에 입당을 안 하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사전에 저는 앞으로 일을 할 때 조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후보들의 일정들을 다 봐야 됩니다. 특히 지방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단체장들 또 지방의 당 그리고 지방 언론들하고도 사전에 다 줘야 되고 그분들은 후보 일정에 맞춰서 자기 일정을 다 변경해 놓은 그 맞춰 놓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걸 갖다가 만약에 뒤집어 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불쾌하거나 또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결례이기도 하지만 민심을 잃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일정을 안 잡는 게 차라리 낫지 잡아놓고 뒤집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네. 김준희가 앞으로도 이런 일정을 잡을 텐데 그럴 때는 사전에 일정을 서로 맞추어서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잡고 그래도 예. 숫자가 이 후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못 맞춘다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못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양해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죠. 김경진 의원님.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조 의원께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어제 이어 또란 말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줄기차게 행사를 준비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은 휴가를 갔다. 뭐 그래서 이게 또 신경전 파열음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치맥회동도 했었고요. 또 치맥회동 이후에도 또 별도로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일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사실은 이준석 대표께서도 지금 휴가기일 잡아놓고 문경에 가서 개인 택시 양도하는 그 교육 받겠다고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본인 휴가 여름 휴가 잡아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가 이렇게 잡아놓은 일정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 오전 일정도 그 전에 한번 뵙기로 했다가 아마 안 돼서 다시 잡았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바쁜 사람들 일정이라는 게 각각 잡히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저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두 분은 이제 각 캠프에 몸을 담고 계시고 일단 단순한 일정 조율이 잘 안 됐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대표를 두고 영이 안 서는 거 아니냐. 김관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렇게 시작을 하면 사실은 그 버스에 탔다 내렸다 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은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후보들마다 다 개인 사정은 있겠지만 12명의 일정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후보의 경선을 시작하는 어떤 시작의 어떤 장면으로서 사실 쪽박촌이라는 국민의힘 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취약계층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어떤 장면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선 후보들을 모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뭐 개인 일정을 내세워서 안 간다 뭐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대표의 어떤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경선 자체가 굉장히 불협화음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개인 일정이 있더라도 취소를 하고 갔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 그런데 저는 뭐 이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방에 어떤 순회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정우원 전 총리를 만나고 서울에 있는 것 같은데 가지 않았다는 거는 12명의 어떤 후보 중에 일종의 우리가 그러죠. 원어부댐의 어떤 위상을 갖기 싫은 거 아닌가. 여러 사람 가운데 그렇죠. 한 명을 여러 사람 겁니다. 가운데 한 명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는 지지율이 제일 세고 지금 굉장히 높은 위상인데 그 정도 대우 왜 안 해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대를 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시작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렇게 겉으로 신경전은 일단 이어지고 있는 듯 하지만 윤 전 총장은 확실히 국민의힘 입방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흘간 윤 전 총장은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정치를 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검사 시절에는 설득하는 게 이제 직업이었고 정치는 또 좀 다른데 제가 아마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최근에 본인 SNS를 통해서 본인 반려견, 반려묘들 사진 여러 가지 공개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뭐 오늘부터 주말까지 이제 본인의 여름 휴가더라고요. SNS를 통해서는 여러 뭐 국민들과 소통을 하긴 한다는데 결국은 지금 쉼 없이 달려왔으니까 좀 숨 고르기를 한다 이런 차원인 겁니까? 글쎄, 일단 밖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아마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 만나시는 일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생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정책이 뭘까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간이 아마 일요일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만 휴가입니까? 뭐 말만 휴가고요? 그래도 밖에서 일정 소화 안 하는 것만 해도 또 언론에 노출 조금 덜 되는 것만 해도 조금은 여유가 있겠죠. 아니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김 의원님 화면이 좀 바뀌었는데 오늘 네. 첫 휴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정원 전 총리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국무총리 역임했던 네. 정 전 총리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검사 선배고 네. 여러 조언을 구했다. 혹시 이 두 사람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뭐 김 의원님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모르는데 예. 제가 얼핏 들었던 내용은 아마 오래전에 한번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가 그게 좀 어그러져서 결국은 아마 뵙게 됐, 오늘 뵙게 됐다는 걸로 제가 얼핏 그렇게 들었고요. 어쨌든 국무총리를 하셨고 또 정치, 또 검찰에서 대선배니까 이런저런 지혜와 조언을 구해야겠죠. 검찰, 검사 대선배니까요. 그런데 네. 조혜진 의원님, 이게 정 전 총리를 만난 게 뭐 단순히 검사 선배를 만난 거라는 해석도 있지만 정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제 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연들이 윤 전 총장의 행보와도 좀 연관이 어떻게 좀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예. 또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층 국민들 가운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데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부정적인 민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고초를 또 벗어나고 또 명예를 회복하고 하려면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의 희망을 살려내고 있는 분 중에 또 한 분이 윤석열 후보시니까 일단은 그 힘을 실어주자. 하는 그런 이 전략적 선택의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적극 지지층 속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가 안 돼 있고 좀 불편해하는 기류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그 해소할 필요가 있겠죠.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정홍원 총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예. 또 본인이 이제 검찰 선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한 통로로서 루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조언도 구했을 수도 있고. 예. 예. 첫 추간 날임에도 굵직한 인사를 만난 윤 전 총장인데요. 김가루 교수님, 저희 네. 화면이 그 사이에 바뀌었는데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최근 지지율, 물론 뭐 저희가 추세를 다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34%가 나왔어요. 국민의힘 입당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죠.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만 본다 그러면 입당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 국민의힘 당에 입당하느냐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완성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 세력이 결집한 그런 부분으로서 효과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띠려면 이제는 입당은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내고 확장력을 갖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지지율 상승이 입당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네. 그보다도 더 큰 본질적인 요소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부분이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아하. 그것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댓글 조작을 했던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현재의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의식이 있었던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 예. 또 하나가 그 김건희 씨 관련된 무슨 벽화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모욕적인 방식으로 선거판을 이렇게 흐트리고 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히 여성층에서 많이 생기면서 그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다. 예. 그리고 입당한 것도 저기 지지율 상승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 네. 그리고 비방 벽화 논란 뭐 입당까지 이런 것들이 잘 섞여 있을 것이다. 네. 예, 김관우 교수님. CG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 지금 다른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뭐 드루킹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도 안 된 거는 여론조사 언급하지 않는 게 맞기 때문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외부의 주자들이 보수 야권의 외부 주자들이 당안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요.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삶과 그 생각 속에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인지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출마한 다음에 공부하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살아온 인생과 국가 리더로서의 공적인 준비와 역량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원지사가 꽤 힘줘서 얘기를 했어요, 조 의원님. 예.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 목소리를 들었었는데 예. 본격적으로 견제가 시작됐는데 또 원지사의 저 얘기, 뭐 준비가 안 된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를 어떻게 믿고 맡기겠냐 이 말도 뭐 일리는 있는 겁니까? 준비가 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너무 완벽주의처럼 이제 하시니까 그런 답변을 하신 거고 이제 각종 인터뷰라든가 또 후보 간 TV 토론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준비됐는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조금씩 바꾸셔야겠죠.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대응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가 아니더라도 70%, 80%라도 충실하게 답변하는 형태로 조금 이제 적응해 나가실 필요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별 의견 더 이상 이슈 논란이 안 될 것 같고 후보가 너무 인생을 클린하게 살아와 보내니까 이제 이 공격할 게 이런 것 정도밖에 없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